여보세요. 하나가. 너 나랑 헤어지고 싶지? 가자. 핀. 핀 진짜 나가자. 나가자. 밥 먹어야 돼. 배고파. 물떡 좋아 보인다. 대박이다. 나야 맛있지? 맛있어? 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정하게 내일 낮에 나가요. 낮에. 네, 업무 볼거 있어서. 다정하게. 네, 건강하세요. 사랑한다고. 네, 알아요. 나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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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구나. 네,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왜 말을 못하니? 저거, 나 아빠한테 전화 좀 하자. 여보세요? 아빠,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생각나서 전화했어. 고마워. 내가 낙이라 그러는 거는 니하고 하나 그 유튜브 보는 게 낙이거든. 그 크리스마스 날에 그 하대 추리 만드는 거. 추리가 뭐고 아빠? 트리 옆에 하나 있는데 바꿔줄까? 여보세요? 하나가 니도 한 살 더 먹네 이제. 네. 조금씩 나하고 나이 비슷해지겠다. 내가 오늘부터는 나이를 동결시키기로 했다. 날씨가 춥어서. 아니, 하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전화를 하고 싶은데, 근데 아빠가 걷다 대고 이상한 개그를 치니까 아가 말을 못한다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그러는 것 같다. 새해 복 많이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없어졌다. 자꾸 나를 받은 게 느낌이 오고 그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도 새해 복 많이 받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정은이하고 예쁘게 살아서 고맙고, 유튜브 볼 때마다 너무 재밌고 그렇다. 아가 부끄러워서 몸들 바를 몰라 한다. 아, 몸들도 못두나. 응, 나 이제 치킨 먹게 끊자. 알았다. 밥 먹어. 왜? 표현 좀 하고 살아 이년아. 에이구, 나한테만 표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야 엄마랑 아빠한테 하라고. 사랑해. 밥이나 먹자. 아, 이거 듣고 은근히 맵다. 감자 먹으면 덜 매워. 소연아, 나 나갔다 올게. 너 옷 왜 입고 있어? 어디 가고? 아니, 하나야, 추워. 어디 가? 그냥 오늘 집에 있자. 아니,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맥주라도 한잔 해야지. 맥주 맛도 모르잖아. 지금 몇 시야? 얼마 안 남았어. 11시 37분. 춥다. 추워. 소연아, 너 이거 앞에 잠궈. 어? 추운데 이렇게. 아니, 껴와. 옷이 껴서 그런 거야. 하지 말라고. 아니, 잠깐만, 잠글 수 있어. 하지 마. 하지 마. 자존심 상해. 이거 너무 작지 않아? 근데 큰 거 있는데? 사인이요? 하나만. 건강하세요. 취업 좀 빨리 하라고. 취업? 아유. 누가 안 시켜줘요? 바보 같은 회사네.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맙죠. 하나.
너 사인할래? 정훈이 연예인이네. 나 우리 아파트 단지 베스타야. 고맙다, 그치? 취해 있네. 인기에 취했다, 지금. 내가 가면 어디 가든 빅뱅 다 터져. 경훈이는 알아봐주면 엄청 좋아해요. 행복해요. 힐링. 핀. 밖에서 사람들이 알아봤어. 우리 너무 유명하다. 어떡하지? 2021년 1월 1일 올해도 잘 부탁해. 나도 새해를 맞이해서 복권을 샀습니다. 현아, 그거 만약에 1등 당첨되면 어떡할 거야? 우선 하나랑 손절할 거. 짠. 맛있어? 진짜 올해 너무 많은 일이 있었지? 그럼 올해 나한테 좋았던 점. 너무 맛있어.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보지 않을래? 좋았던 게 뭐지? 좋아해. 뭐? 좋아해. 아니, 알겠고. 2021년엔 더 좋아해. 하나, 난 네가 잘 먹어서 좋아. 난 네가 요리를 잘해서 좋아. 난 네가 너보다 날 위해서 좋아. 난 네가 넌 좀 건강 좀 챙겨야 되겠다. 건강 좀 챙겨. 넌 나만 챙기잖아. 너 아프면 어떡할 거야. 나 요리도 못하고 굶어 뒤져. 날 위해서라도 좀 챙겨. 근데 하나야, 내가 그 부분에 생각을 뭐야, 많이 해봤거든? 너 진짜 나 없으면 요리를 아예 못한단 말이야? 못하지. 2021년 새해에는 뭐라고? 네가 못하게 하니까 더 못하지. 아니, 그거는 문제가 많았잖아, 자기야. 그래서 2021년 새해에는 내가 요리를 좀 가르쳐줄게. 좋아. 너무 좋아. 혹시나 행여나 내가 어떻게 되면 네가 살아갈 수 있을 정도. 필요 없어, 근데. 네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 아니, 왜 그래, 갑자기. 네가 없을 바엔 진짜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네가 날 헤매겨야 될 거 아니야, 인연아. 그럼 그렇지. 그땐 열심히 할게. 그래. 네가 죽는 순간 나도 죽을 거야. 당연하지 해볼래? 대답 한 번에 당연하지 못하면 지는 거야. 응. 너만 좀 해봐. 이거 왜 지는지 이해가 안 가, 항상. 그치, 나도. 뭐 해봐. 너 나랑 헤어지고 싶지? 야! 너 네가 뭔가 섹시한 거 알고 있지? 당연하지. 너 네가 귀엽다고 생각하지? 당연하지. 너 다시 태어나면 나 안 만날 거지? 만날 건데? 내가 이겼다. 당연하지라고 해야지. 안 날래, 그냥. 너무 맛있지? 근데 나 진짜 요리 잘하고 싶어. 왜 그래? 나도 너한테 막 차려주고 싶어. 맞아. 하나야. 응? 근데 우리 만난 지 9년 됐잖아. 근데 넌 목소리 아직도 애기 같네. 하나야, 나는 평생 애기 같은 목소리랑 만나야 돼? 싫어? 네가 좋다며, 언제는. 아니, 그래서 해봐! 네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봐봐, 사람은 처음엔 좋다고 하는데 또 그거 오래 만나면 질려가지고. 아니야, 좋아해. 아니야, 하나야, 나 진짜 좋아해. 다 변해, 사람은. 너도 변했어. 나만 빼고. 내가 변한 게 뭐 있어. 더 좋게 변했잖아. 그니까. 사랑만 커졌지. 너는 지금 내 꼭 불평불만하고 있잖아. 아니야, 귀여워서 그렇지. 내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너가 발음 어눌하고 약간 부리부리하게 말하는 게 너무 좋아. 사람들이 그러잖아, 너 어리버리해 보인다고. 못도 부리면서. 세상에서 너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신경 안 쓰는데. 너가 신경 쓰는 거 같은데. 짜증나서 그러지. 그러니까 왜 신경 써.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러지. 그럴 수도 있지, 모르면. 너처럼 똑똑한 애가 어딨는데. 사람 진짜 괜찮지.
너 너 1등되면 뭐 할 건데? 진짜 나랑 손절할 거야? 하나야, 너 신경 써?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네가 나랑 손절해서 뭐 할 건데? 의미가 있어? 나랑 없는 게? 근데 네가 없으면 돈도 못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그래. 그래. 네 통장에 다 꽂아줄게. 마지막이다. 아. 근데 너랑 살아서 참 행복하다. 아무튼 2021년에도 열심히 일하자. 잘 부탁해. 맥주도 없어? 없어. 다 먹을까? 없잖아. 하나 말해주면 다 해주는구나. 하나 같이 가자. 집에 있어서 추워. 가자. 맛있어. 하나 밥 먹자. 하나 한 잔 더 먹었네.